오늘 하늘과 첫 번째 아브라함의 결혼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결혼관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결혼관을 따라서 결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결혼관을 하나님의 중심을 보였는가를 잘 보고 믿음의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혼을 하신 분들은 믿음의 결혼 생활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1번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으며 그가 누구와 어떤 맹세를 합니까? 1절에서 4절 보면은 첫째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예, 듣든지 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은 1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은 때였지만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복받기를 원해요? 복받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로 먼저 책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을 잘 써놨죠. 전통적으로 모든 교회와 목사들이 복받지 않는 신앙을 가리키고 성경 말씀은 복주는 말씀인데 복 안 받는 것이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인처럼 가르쳐가지고 모든 목회자도 꾀죄죄하게 복 못 받고 살고 모든 성도들은 더 복 못 받게 살게 하고 이런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 잘 써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가난이 미덕인 것처럼 검소한 것은 미덕이지만 가난 자체는 미덕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저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기근과 환란을 주는 거예요. 가난은 미덕이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에게 다 복 준다고 하지 가난케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해서 가난케 하리라 복을 받는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미덕으로 하는 신앙은 그 믿음대로 아름다운 가난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아름다움은 사절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모델이고 본받을 우리 믿음의 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표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난케 하여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속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훈련과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는 일마다 항상 형통케 하셨어요.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을 표현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였더라. 이 표현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이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약속의 장 아닙니까? 그 몇 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2절부터 6절까지만 보면은 자 복을 질리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질릴 정도로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복 주는 건데 안 찾아볼 이유가 없지. 조금 수고를 해서라도 복 받기 위해서는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복 주는 건데 그냥 다 읽으면 우리가 복에 질식할 것 같으니까 반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아니 7절까지는 읽어야겠네. 영적 전투에 해당되는 게 있으니까. 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7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있으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부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뜻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조건이 있잖아요. 28장 1절의 조건이 복을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있고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말이라 그랬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게 형통이죠. 모든 하는 일에 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복을 못 구하게 했죠. 유치한 신앙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도하기를 기복신앙이라고 심지어는 매도했어요. 기복신앙. 그냥 하나님 없이 어디 바위 암벽에 가서 복 달라고 구하는 거. 물론 그런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해야죠. 무인격적이니까. 그런 복은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구하는데 왜 그것이 기복신앙입니까? 가장 바른 신앙이고 가장 정직한 신앙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는 신앙이 가장 바른 것이죠.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과 합치된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이런 복을 주신다는데 아 나는 겸손해서 그런 받아 안 받겠습니다. 유치하게 그런 초신자나 받지 나는 그런 복 안 받겠습니다. 그건 하나님보다도 더 의로워질라는 교만 중에 왕교만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복을 주셨다. 연세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뒤에 사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몇 세? 예, 140세 나이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삭이 이제 지금 40대의 그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대대로 범사라는 것은 나가도 들어와도 모든 일에 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줬으면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동일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가 아브라함이 누구와 어떤 맹세를 합니까 하는 것이죠. 누구와 무슨 맹세를 합니까? 예, 자기 집에 어떤 종, 나이 많은 늙은 종이죠. 젊은 종이 아니고 늙은 종. 늙은 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주 신뢰하는 그런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중요한 문제를 맡기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는 종이 수백 명 되잖아요.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318명이었는데 뭐 그 이후에는 더 많았을 수도 있고 변동일 수 있습니다. 수백 명 중에 지금 무슨 사명이냐면 뒤에서 보면 그 메소보다미아까지 먼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수단이 낙타뿐인 그때
아브라함이 거하는 이 자리에서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뭐 정확한 게 아니라 한 760km인가 그 엄청난 거리입니다. 거의 이천리, 우리 이리로 따면 이천리 가까운 먼 길입니다. 그 사막길, 광야길을 낙타를 타고 이천리길, 우리 부산까지 천리길밖에 안 되거든요. 차를 타고 가도 지치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기차를 타고 중앙선을 타고 경주까지 가면 심지어는 24시간 걸린 적도 있어서 가다가 연차가고 가다가 해야 돼요. 다 초죽음이 돼, 지쳐가지고. 24시간 가는데 그것도 기차를 타고 편안히 앉아서 가는데, 그런데 이천리 길을 기차도 아니고 낙타로 가면은 몇 달이 걸립니다. 그것 뙤약볕에 누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가장 체력이 강건하고 막 역도 선수 막 이런 건장한 젊은이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 300몇 명의 종들 중에 제일 아주 튼튼하게 생긴 그런 사람을 아마 보통 인간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종은 어떤 사람이? 막 가장 늙은 사람입니다. 가장 늙은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보다 아마까지 가기 전에 아마 장사 지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우리는 잘 배우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상식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모험적, 적극적, 도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걱정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지,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아들 결혼은 영영 떠나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못해요. 힘이 세고 세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보내는 것은 인간적인 사람이 하는 방법이지만, 가장 인간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이 할 수 도저히 없는 방법을 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선발 1순위는 건강 체력 1순위가 아니고 믿음 1순위, 영적인 센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가장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가장 오래 신뢰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온 엘리에셀, 그 늙은 종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라요. 자, 어떤 맹세를 합니까? 맹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일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뭐냐면은, 너는 절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하란으로 가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내 족속 중에서 며느리 될 그 딸 중에서 택해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삼게 하라. 이런 내용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자, 자세한 것은 또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아브라함의 종이 무슨 질문을 하며 이에 대해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결혼관과 그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 첫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질문을 하죠? 예,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잘하셨습니다. 예, 여자가 만약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결혼은 시켜야겠고,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 40세. 여기 40세 넘는 총각들 손들어봐, 얼마나 됩니다.
40세가 되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도 죽고 홀로를 단신 이삭과 둘이 호레비하고 그 아들하고 밥해 먹고 김치해 먹고 이렇게 둘이 살고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루라도 빨리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가정 분위기를 이뤄야 되고, 이 외아들 노총과 40세까지 둘 필요가 뭐 있어. 한 20세에 결혼해도 되는 건데, 그때 당시로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들을, 이렇게 또 그 아버지가 나이가 140세가 되도록 결혼을 안 시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이 말씀을 보시라는 것이죠. 여자가 만약에 이제 애가 타서 결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죽기 전에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보내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마음으로 염려가 드는 게 뭐냐면은, 그 이천리 길을 갔는데 어느 여자가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없고 잘생긴지 못생긴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이천리 길에, 그때 당시는 가나안이 메소포타미아보다도 못 사는 후진국입니다. 그 잘 사는 동네에서 그 못 사는 가나안까지 아무 보장도 없는, 그런데 어느 여자가 본 적도 없이 사진도 안 보고 인터넷으로 프로필도 사이도 안 하고, 그런데 어느 여자가 따라오겠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안 와도 당신 아들, 우리 주인 아들 결혼은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올 경우는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아들을 차라리 장가를 그쪽으로 보낼까요? 이런 뜻이에요. 이삭을 데려다가 메소보다미아에 살도록 거기 가서 장가를 가게 할까요?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을, 장가를 가게, 결혼을 시키려는 아브라함의 종의 그 애타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인간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 결혼이 쉬운 결혼은 아닙니다. 어려운 결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 결혼은 거의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시도를 안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네. 여기에 대해서 애절하게 간절히 조심스럽게 종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 6절에 분명히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이건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글쎄, 어떻게 하지?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게 아닙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냐? 절대 안 올지라도 그 아들은 절대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 들어갈 것 같으면 진작 내가 20살에 결혼했지. 뭐하도록 20년 동안 내가 내 아들을 지켰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거기 들어가지 말라. 이 아브라함의 지금 결혼관 믿음이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결혼관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와 있죠. 7절과 8절이 나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결혼관이 나와 있는 거죠. 네, 아브라함의 결혼관은, 자, 아브라함은,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 보세요. 140세고 자기 아들은 40세 노총각인데 얼마나 애가 타는, 종보다 자기가 더 애가 타지 않겠어요?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자기 아들을 보기에도, 자기도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결혼이 한시가 시급한 외아들의 결혼이지만, 수도 불구하고 결혼이 급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40세 노총각이
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있어도 첫째는 절대 가난한 여자, 이방인 여자, 믿지 않는 여자와는 40세가 아니라 100세가 되도록 결혼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혼을 안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결혼관 때문에 이삭의 결혼이 40세까지 늦어진 것입니다. 이삭이 인물이 몰라서 퇴짜 맞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생겨났습니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시행착오로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먼저 인간지행교회를 하다 이스마엘을 맞고 실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가 140세가 되도록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은 것은 과거의 실패를 경험으로 이제는 인간적인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그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들은 가나안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과는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노아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고, 세상의 아름다운 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하면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는 것이, 영은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아무리, 물론 결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이 아무리 내게 인생에 중요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결혼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결혼을 내 마음대로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들은 육체가 되는 것이에요. 육체가 되는 것.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내가 육체가 되는 그런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안 하고 혼자 영으로 사는 것이 낫지 결혼을 해서 내 살아있는 영혼을 죽이며 육체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도 반대로 결혼하지 않는 채로 내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신약에서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결혼을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뭘로 봤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와 마귀와 함께 그와는 합치는 거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을 마귀의 성전된
그게 내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한 죄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최고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줬지요. 그리고 부도 줬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부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가 말려에는 그 불행한 인생의 장본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려서 평생 불행한 인생을 제공한 장본인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그 지혜라는 것은 모든 분별력을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기생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남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하는 건 아무도 누구 아들인지 그때는 뭐 DNA 분석 기계가 없기 때문에 누구 아들인지 알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을 줬단 말이지. 그런 그가 그 총명이 다 어디로 없어지게 된 것은 바로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많은 믿지 않는 이방 여자들을 천명이 되는 후궁을 거느리면서 그의 지혜가 혼란되었습니다. 이방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모든 영역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감수성이 세상적으로 보면 감수성이 예민하다 하지만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종교는 주로 여자들에 의해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어지고 유지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런 무당들이 박수가 많습니까? 여자 무당이 많습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무당이 훨씬 많죠.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자가 영을 더 빨리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보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여자가 그 믿음을 가지면은 그 가정은 변화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요. 그러나 남자가 믿음을 갖고 여자가 안 갖는다? 그는 소망이 참 불투명합니다. 좋은 쪽으로도 그러고 나쁜 쪽으로도 그래요. 여자가 예를 들어서 타종교 아주 악한 종교를 믿는다. 그 대표적인 게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에요. 원래 성품이 아주 유한 사람입니다. 여자가 악한 바알의 딸과 아합이 결혼하는 바람에 결국은 아합의 종교로 이세벨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종교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까 신명기에서 그 이방 여자를 너의 며느리를 절대로 들이지 말라. 그 신들이 너의 아들들을 다 잡게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것을 벌써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혼이 급하고 늦어져도 가난한 여자들과는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뭐 다 연결되는 것이지만서도 자, 아브라함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 물론 7절, 8절에서 예, 그대로 또 나타나지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뭘 믿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가나안 땅을. 왜 6절에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결혼 빨리 하려고 그러면 믿음에 거기 가서 결혼하면 되는데 왜 그랬죠? 네.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메소보데미아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이 아니라 가나안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절대 어떤 이유로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그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포기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결혼 때문에 믿음도 떠나고 교회도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결혼하고 결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프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야 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내가 뭐 직장이 있다고 해서 그냥 교회 팽개치고 집안이 형편이었다고 팽개치고 집이 멀다고 팽개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동량 따라서 따는 그냥 동량쟁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신앙이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으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은 또 뭡니까? 이에 연결되는 나타나는 믿음은 7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가 그 사자를 사자는 호랑이 사자가 아니죠. 우리말 성경은 나는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꾸 다 사자라고 번역하는 줄 압니까? 왜 그렇다 그랬어요 제가? 이 번역하는 사람이 천사의 존재를 안 믿기 때문에 자꾸 다 천사를 사자로 번역하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천사라고 다 해놓는데 천사를 다 사자로 해가지고 호랑이로 사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번역하면 다 분명히 천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서 결코 일을 그렇게 되게 하지 않고 반드시 되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왜 믿었겠어요? 예, 하나님이 이 땅을 유업으로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이 땅에서 결혼해서 살게 하시지 하나님이 약속은 여기서 살겠다 해놓고 하나님이 메소보데미아에서 가게 살게 할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죠.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서 직장도 이 교회 근처로 하나님이 주실 것도 믿고 결혼도 아멘. 이 교회에서 할 것도 믿고 아멘. 내 집도 내가 부산에 살더라도 여의 죽전에 살 것을 믿고 아멘. 하나님이 내 비전 중심으로 움직여 주실 것도 믿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내 비전은 이건데 근데 내가 뭐 집이 저기였어 결혼은 저기 목포아가씨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야 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 유업을 줘놓고 메소보데미아 아들을 보내서 그 결혼을 거기서 하실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그렇게 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아가씨의 마음을 완전히 가나안을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끔 하게 할 것이다 말이지. 아멘.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져보세요. 아멘. 그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중심을 보고 세상 만사를 나 중심으로 다 이 컴퓨터의 입력을 다 나 중심으로 옮겨서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 중심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믿는 의인 중심으로 다 일을 해요. 의인 중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 사람에게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뭐 리브가든 누구든 모든 사람 낙타의 마음까지도 다 해가지고 아브라함 쪽으로 다 하나님은 옮기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래야 한다는 믿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할 것도 없고 뭐 결혼을 40세 늦게 한다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일이 아닌데 염려한다고 뭐 그게 빨리 되겠어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3번, 아브라함의 종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9절에서 12절, 언제? 이해가 언제요? 이해. 이해는 꼭 그 시기랑 같아요. 그 시기. 이해라 그러면 이게 뭐. 응? 아브라함의 종은 한 가지 염려가 있었죠. 그 아가씨가, 그 처녀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분명한 좀 믿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한 확고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결혼관을 확인한 후에 요게 이해입니다. 그걸 듣고 나서 바로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떠나게 되겠습니까? 이 종은 처음에는 분명히 믿음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말을 들을 때 그 종에게 믿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없다가도 그 사람 말 들으면 내게 믿음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상담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상담은 사람의 심리와 이런 걸 위해서 그냥 하는데 믿음의 상담은 교제라고 하죠. 사실은 믿음의 사람과는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불신의 생각이 없어지면서 그 자기에게 믿음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도울 것이다. 분명한 믿음의 말을 들으니까 믿음이 그렇게 될 것을 믿게 되니까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또 강조하지만 중요한 일일수록요 항상 믿음이 들어왔을 때 믿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가장 나쁜 것은 두려운 상태, 불확신 상태, 불신의 상태에서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시행하지 마세요. 그 두려운 거나 불신은 벌써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그 결국 처음에는 마귀가 사탕 발림을 잘 되게 할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가 사단이 장난합니다. 그렇게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더 준비해가지고 그 불신의 마음, 미신적인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확신이 됐을 때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땐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예, 뭘 가지고 가죠? 예, 우선 약대 10마리, 낙타지요? 낙타 10마리에다가 뭘 가지고 가요? 예, 아브라함이 준 좋은 것은 아마 결혼 예물로 아마 신고 가는 것입니다. 결혼 신부집에 주는 좋은 예물을 신고 그렇게 떠나죠. 자, 두 번째 인도하시는 방법은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종도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자기를 인도할 것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습니다. 믿어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죠? 아멘! 이게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는 백지장 한 장 차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 한 장 차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 중심으로 그 일을 만드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드시는,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일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종이 그 동네 시에 도착, 도시에 도착했을 때 언제 도착했습니까? 저녁 때지요. 저녁 때는 뭐 할 때? 여인들이 물길러 나올 시간에. 다른 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녁이 되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저녁 때 여인들이 물길를 그 타이밍, 정확하게 하나님 표현을 하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자기가 지발로 그렇게 때를 맞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이 다 타이밍과 환경과 때와 형편까지도 다 맞게 해서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는 그때 딱 도착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믿으세요 여러분들?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장소나 시간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때나 요거는 조금만 늦더라도 못 만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졸업생하고 식사를 여기 하러 여기 뷔페에 갔는데 근데 한 사람, 한 목사님을 만났어. 어디서 만난가? 제 아내는 금방 알아버려. 어떤 분이냐면 이 분당 그 많은 분당 음식점 중에 또 아침 식사냐 점심 식사냐 저녁 식사냐 있는데 그 저녁 식사 시간에 그것도 이 수많은 식당 중에 그 식당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이 왜 거기 오냐고.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이냐? LA에서 내가 만난 사람이야. LA에서 플로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야. 공부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코나에서도 또 같이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LA에 목회를 크게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한국에 올 일이 없어. LA 있고 나는 여기 한국인데 거기서 딱 만데 그분이 그 장소, 그 타임에 하나님은 그 LA에서부터 천사를 통해서 탁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나는 또 딱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너 졸업생 환수에 갈래 안 갈래 가야 되냐 안 가냐 가야 되냐 안 가냐 가야 되냐. 졸업생들은 또, 야, 환생 어디서 할래? 뷔페에서 할래? 된장찌개 할래? 나한테 할래? 따따따따따따따따 아, 뷔페에서 하자. 그럼 뷔페가 여러 군데 있는데, 야채냐, 뭐, 고기냐, 고기에 붙이냐, 해물 뷔페냐, 아니, 고기 뷔페를 하자. 이게 합력해서 여러 가지가 컨베네이션이 맞춰가지고, 그 타이밍에 LA에서 그 사람을 불러들이고, 막 그 사람 불러들여서 막 서울에 사는데 분당까지 오게 하고, 어떤 그 장로님이 식사를 또 사준다고 해서 이제 왔대. 여기 올 일이 없대. 근데 장로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식사 사줄게 빨리 오세요! 목사님은,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래, 갈게요. 이래 딱 해가지고 막 탁 해가지고. 막 여러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 타이밍에 우리 둘이 딱 만나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결혼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야, 너 빨리 저기 기쁨의 교회 가, 저기 기쁨의 교회 가. 아니면 너 분당에 살아, 빨리 분당에 이사해, 이사해. 너 직장 그 분당으로 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당으로 직장이 됐든 이사를 왔든 분당 전철로 가, 화장실 가다 왔다가 전도 만나가지고 그냥 교회 왔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분당과 연결돼서 딱 들어왔대. 또 저쪽에 목포에 사는데 빨리 너 이사 가야 돼. 직장 가야 돼. 빨리 서울 분당이야 서울이냐 죽전이냐 수원이냐 아이 빨리 서울. 아 분당이 어디냐 서현동이냐 아니면 구미동이냐 아니면 저기
임해촌이냐 막 하다가 아니 그래 구미동이다 구미동이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온 거야. 얼마나 갈등 많이 해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해서 이거 온 거라고. 이 중에서도 아 누구냐 저 사람이 내 짝이냐 아니 내 짝이 아니니까 아 결혼할까 말까 그냥 말까 하자 말까 말까 아 하자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된 거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천사들을 보낸다는 건 좀 오묘한 뜻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마음을 막 뒤숭숭하게 만들고 막 할까 말까 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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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 항상 선을.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반대야. 원수는 외나무다에서 그렇게 빚쟁이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같은 버스 옆자리에 딱 앉아서 도망갈 수 있어. 그런 말에서 내가 지금 안 탈라 그러다 타야 되잖아 안 탈라야 돼 타야 되다가 아 저 자리에 앉을까 요 자리에 앉을까 앉았는데 원수가 딱 앉아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불통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는 것이 이 타임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내 길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해서 이렇게 오고 저렇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첫째 그 타이밍이나 환경도 유지하시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편에서는 아브라함의 종 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뭐 묻는다든가 사람을 찾다 이러지 않고 아브라함의 종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종은 찾는 여인을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혼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일을 하시되 우리 편에서는 구하는 일, 기도하는 일은 또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기도라는 방법으로 그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 자꾸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당부하는 것이죠. 4번 다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4원에서도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 내용이 어떠하며 여기서 그의 기도 자세와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기도 내용을 보면은 12절에 14절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죠? 예, 첫째는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나로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뭐 이것이 당연한 기도죠. 순적히 하나님이 정한 배우자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자 이것은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뭡니까? 누굽니까? 막 이렇게 찾는 기도하고 하나님 이미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니 그 준비된 사람은 빨리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누굽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굽니까? 아리켜주세요. 침 튀겨서 찾을까요? 뭐 이렇게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막연한 기도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나오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뒤에 보면 12절 끝에 보면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했어요.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즉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얼핏 보면 자기 일을 쉽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도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종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에 대한 종의 충성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제 핵심적인 기도죠. 좀 길긴 하지만 23절, 14절에 보면은 한 소녀에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 이 종이. 하여튼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항아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표징을 좀 심하게 구했어, 이 사람은. 응? 자, 뭐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미리 좀 사건을 알고 얘기하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이때는 좀 크게 얘기해봐. 버무리지 말고 달라듣게. 어떤 상태? 아브라함, 아, 저 리브가가? 천둥이 울었던 소리 같은. 한 사람만 얘기해봐. 어떤 상태? 확실히 있게 얘기해 보세요. 물길러까지는 수사람이 얘기해. 그 다음을 분명히 해봐. 물길러. 그 다음에 올고물이지 말고. 네? 네? 물길러 나오는 중. 또. 물길러 나왔다가 돌아가는 중. 둘 중에 선택, 손들기로 선택합시다. 오케이. 물길로 나오는 중 손들어봐요. 내리고 물 뭐라고? 그래 하나 더 삼지 선다요. 하나 물 깊고 있는 중 ing. 그다음 세 번째 물 깊고 나서 돌아가는 중. 예, 이 사람이 맞았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물길로 나오는 중이 아닙니다. 물을 다 깊고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일 다 마친 중이에요. 마친 중인데 물 풀어. 야, 우리가 물 풀어 오는 사람에게 물 한 잔 주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물 푸는 중이니까, 일을 주니까. 근데 일 다 끝나고 바가지 다 닦아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뭐 조망하고 갔는데 물 좀 주세요. 우물에 가서 또 먹어. 그러지 않겠어요? 물 다 이고 가는 사람한테 그러기 얼마나 미안해. 그러지 않아요? 일 다 끝났는데. 근데 지금 그런 것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 지금. 그런 사람에게 가서 물 달라 그러면은 군말하지 않고, 예, 물 내려서 물 드십시오. 예. 마음이 웬만큼 기쁨하게 자매들 같으면 여기까지는 그래, 다 해. 예? 안 한 자매가 한두 사람이 있다. 소감 안 쓰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 당신 손 없어요? 떠먹으세요. 그 사람은 결혼 끝났어. 결혼 못해.
근데 그런 기도를 했다면 물 떠서 돌아가는 그 소녀에게 물 달라 그러면은 다소곳이 지고 있던 물 항아리를 내려서 물 드세요 하고 내려가는 굉장히 겸손하고 준비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굳은 것이 없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이런 여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도 그 정도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얼토당토하는 기도는 뒤에 한마디 붙이는 게 얼토당토한단 말이에요. 무슨 기도를 또 했어요? 얍대기도 마시하라. 염치가 있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감당을 못해. 너무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모험적이라서 참 부담스럽다고. 이런 사람 만나면 참 좀 고생을 하지요. 물 약대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물은 약 장동준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어? 박천정, 조수진, 수의학과. 한 번 먹는데 두 말 반을 먹는데요. 낙타는 물을 저장하잖아요. 저장하고 막 일주일씩 가도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먹을 때 많이 먹는다는 거야. 몇 말 반? 두 말 반. 몇 마리가? 한 마리가, 열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가, 한 마리. 한 마리가 두 말 반을 먹으니까 열 마리면 얼마나 먹어야 돼. 스무 말 반, 스무 가미 반. 근데 30말? 30말. 믿음의 말. 30말을 먹여야 된대. 30말. 왜 이게 어려우냐면은 중동지방의 우물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펌프도 아니고 수도도 아니고 깊이 계단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그 우물도 야곱의 우물도 그런 식으로 깊이 왜 중동지방 물이 없잖아요. 웬만큼 파서는 안 되거든. 우리도 이런 데서 안반수 팔라 그러면은 400m, 500m 파야 나옵니다. 적당히 파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몇 미터 긴 것은 뭐 3, 400m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뭐 모든 우물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몇십 미터는 기본입니다. 몇십 미터는. 그걸 내려가서 폴리 이게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자의 힘으로 그 약대 열필 그 늙은 종물 하나 먹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엄청나게 벌컥벌컥 들이키는 낙타를 한 마리도 아니고 열 마리 30마리를 무슨 힘으로 힘도 아파져가지고 아마 쓰러질 거예요. 강큰 여자죠. 그걸 하는 것은 어떻게 엄두를 내겠어. 자기 아버지가 물 포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할 것입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징을 구한 겁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보통 여자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표적을 지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아마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인도한다니까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내가 운물에 도착해서 여자들이 수없이 물길로 올 텐데요. 그 중에 제일 처음 내가 만나는 여자가 그 소년지를 믿겠습니다. 꼭 응답해 주세요. 그럼 기도 안 해도 응답하지 그거야. 주로 그런 기도를 하죠. 즉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쉽게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징을 구한 거예요. 그러죠. 낙타 30마을 되는 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여자, 그 소년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생각하기에 가정입니다만은
리브가 평소에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보통 다른 젊은 미남 청년이 약대 다섯 피를 말해서 물 좀 먹여라 그러면 안 했을 것입니다. 저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생명부지인 늙은 종, 뭐 자기 결혼할 상대 같지도 않고 늙어 노인하고 뭘 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리브가의 마음을 특별하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으고 움직였어서 전후무하게 나중에는 약대 들어가도 물 안 줬을 수도 있어. 그때는 리브가가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놀라운 그 주인의 그 종의 믿음이죠. 나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결혼을 하려 그러면은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믿음의 결혼을 해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표정을 많이 하죠. 기도원은 어떤 표정을 냈습니까? 하나님, 저녁이 되면요, 해가 지도록 지면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침이 되면 태양이 동쪽에서 뜨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아,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근데 가만 들어보면, 그게 뭐야 도대체.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 믿음이 약하면 이런 기도.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태양아, 기본에 머물러! 이건 늘 토당토하는 기도를 했어. 하나님 표정을 보여줄 때 태양이 먼저 가는 것은 좀 쉬울 것 같거든. 하나님이 조금만 씩씩 바람 불면 먼저 갈 것 같으니까. 근데 먼저 간 것이 뒤로 빠꾸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쉬운 걸 안 구한 거 꼭 어려운 걸 구했다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뒤로 15도 물러가는 것을 해달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딨냐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믿음이 뭔지. 그리고 기도원도 미디안 전투에 나가기 전에 표정을 구했죠. 양털을 하나님 여기만 이슬이 묻고 밖에는 다 마르게 하소. 하나님이 딱 그렇게 돼. 우연일 수도 있다. 하나님 이번에 반대로 딴 데는 다 이슬이 젖고 양털에만 안 젖게 해서 딱 그렇게 돼. 이게 쉬운 일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새벽에 온 천지에 이슬이 맺히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겠습니다. 믿으면 사는 주로 이런 기도를 하죠. 자, 왜 여러분들이 이양 기도할 것 같으면은 태양이 뒤로 물러가고 이슬이 맺히는 이런 기도를 표정을 구해보세요. 밑지의 본전이잖아. 안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반대로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감기 고치는 것을 안 해주실 하나님은 암도 안 고쳐줍니다. 알아요? 태양을 뒤로 옮겨주지 않을 하나님은 조그마한 것을 움직이는 것도 안 해주실 하나님이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이 양이면 감기를 고쳐주실 하나님 믿는다면 왜 암병 고치는 걸 왜 표정을 못 구합니까? 이런 게 믿음이라고. 네. 왜 리브가가 자기에게 물동이로 물 한 줌 주게 하실 하나님 같으면 왜 약대 열 마리 물 주게 하지 못하실 하나님이 어딨냐고. 네. 똑같은 것이라고. 그건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죠. 태양을 불리고 약대 열 마리 이거는 좀 너무했다. 이 기도는 안 해야지. 이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거는. 이양할 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지는 것이 없어요. 믿지는 것이 없어요. 믿음은 그 믿음이나 이 믿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불신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믿으려면 이것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양이면은 믿음으로 구하면은 그 사람이 자꾸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처음에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할 것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우리 사역자 모임에 제가 선포를 했거든. 여름 수련회 전까지
주일 예배 700명. 아멘. 여름 수련회 참석 1000명. 아멘. 올해 연말까지 주일 예배 참석 1000명. 아멘. 선포를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 기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선포를 해도 되겠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 700명, 8월 1일까지 7월 말까지 700명이니까 하나님 그때 주일 예배가 뭐 500몇명 590몇명 올 텐데 하나님 이번 주에는 630명 되게 할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막 기도해서. 근데 최근에 630명 된 적이 없어요. 될 것 같지도 않아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630명입니다. 하나님 다 알았었죠? 630명이 참석할 지어다! 계속 기도했어. 그랬더니 한 주간 되고 했는데 보니까 603명이 참석했어. 하나님 603이 아니고 30 앞으로 이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 603인데 630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 하나님 잠깐 주무셨나 봐. 뭐 바꿔야 되는데 603명을 해서 응? 하나님 이거 아니었는데 이거 했는데 이걸로 왜 했지? 그래서 이번에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제 바꿔주세요. 630명이 알아들으셨죠? 630명 했더니 안 됐지만 그래도 626명 저거는 안 되는 저거 될 리가 없는 숫자예요. 그러나마 그래도 딴 사람이 다 했으면 됐을 텐데 나 혼자 막 부려도 626명 626명 요 4명은 누가 기도 안 하고 있었을 텐데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건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세요. 아멘! 믿음이 성취되는 건 맛이 있고 그 믿음이 자꾸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면 어찌 안 되면 창피하면 어때? 어차피 창피당한 인생인데. 아멘! 안 될 것을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믿지야 본자. 안 되면 뭐가 미치는 게 뭐가 있어. 기도 안 해도 그 인원이고 기도해도 그 믿질 거 없어요. 그러나 되면은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오롤로 붙여가 보세요. 1년간 할 때는 아무도 치유했는데 안 낫자 그러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포기해버립니다. 창피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대상 뛰어넘지를 못해요. 인간적인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이 강하고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은 뭡니까?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는 게 자기 영광이거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쓰지를 못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그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자세.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의 자세는 지금 다 봤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보세요. 나는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한 소녀가 나올 때 도랑아를 기울여 이걸 자기가 바라봄의 법칙으로 탁하게 그림으로 바라보면 상상하면서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응답될 것을 바라보는 믿음도 생긴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또는 받을 줄. 이미 받은 줄로 알라 그랬다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줄로 아니까 그 상상으로 딱 보면서 소녀가 자기한테 물을 기르는 거, 낙타가 되는 거 보는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어리벙벙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벌써 그 불신의 기도는 이미 응답이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도우실 거 응답할 걸 아니까 구체적으로 도와도 구체적으로 안 해도 들어주지만 구체적으로 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같으면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믿음에 확실히 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 주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보기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믿음. 아브라함 종의 믿음도 지금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는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그는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셀부흥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학기에 정말 내가 셀을 분쇄를 한다든지 몇 명 리더를 세운다든지 셀 몇 명 목표를 한다든지 교회도 오르고 수련회 참석도 오르고 뭐 결혼도 오르고 직장도 오르고 물질 문제도 오르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선포하고 믿음으로 해보세요 한번. 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해보시면은 우리 4천의 영적 세계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가 해본 것을 간증하는 거지 자기는 안 되고 하라는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랄 로버츠 책도 그러고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사람이 하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왜? 우리는 그 이전 세계를 보시면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끝나고 여러분들 선포할 때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을 내가 자꾸 격려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목소리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난 그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싶어요. 많이 한 사람들은 한 번씩만. 어떤 사람은 두 번씩 하고 세 번씩 하고 한 번씩만 하고 될 수 있도록 한 번도 입을 열어보지 못해서 선포 시간만 많은 두려워가지고 빨리 끝나지 않을까 끝나지는 않고 말을 하려 그러면 딴 사람이 먼저 해버리고 그런 사람도 오늘 하여튼 무조건 입을 한 번씩 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 확 열릴 거예요. 네. 마지막 5번 문제. 종의 기도가 언제 어떻게 응답됩니까? 자, 언제 응답되죠? 예, 기도를 마치자마자 즉시 응답했습니다. 역시. 이거는 뭐 늦게 응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 지금 물길로 오는데 응답을 뭐 하루를 늦출 거예요. 언제 늦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기도는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하세요. 또 성경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하나님과 친밀한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기도는 훨씬 빨리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응답됩니까? 기도한 그대로지요. 그대로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메고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종이 달려가서 물을 좀 달라니까 그대로 주고 약대에게 물을 좀 주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천사를 보내서 이미 리브가에게 말하지 않고 자원해서 약대 열 마리에게 물을 떠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왜 이런 기도를 감히 했을까요? 믿음의 종,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삭의 아내가 될 정도, 믿음의 종의 아내가 될 정도의 그 배우자, 처녀라면은, 아내가 될 여자라 그러면은, 이 정도의 인격은 되어야 된다. 이 정도의 믿음이는 있어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정도의 인격이 없이 어떻게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며느리, 아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믿음 때문에, 아, 내 종의, 아니, 내 주인의 믿음을 보면은
내가 충분히 이런 기도를 해도 이 정도의 아내는 되어야 이삭이 되지. 이 정도 인격도 없으면은 내 종의 며느리가 될 자격도 없다. 이런 확신이 있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은 아, 우리 며느리는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우리 사위는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내 남편은 내 배우자 가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런 비전을 받았는데 이런 비전을 나와 함께 하려 그러면은 보통 남자, 보통 여자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크게 한번 걸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된다.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과 그런 사람을 이어줍니다. 왜? 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받고도 믿음의 결혼을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겠죠?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하시면 다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없고 환경은 될 것 같지 않아도 그런 때일수록 믿음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혼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인간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될 조건이 다 되고 이건 믿음의 결혼이 아닌 것입니다. 도저히 그런 결혼은 될 수가 없는데 도저히 그런 결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사람이 아닌데 정말 신기하다 놀랍다. 믿음의 결혼은 그래서 다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간증거리. 그런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